주님께 나갑니다. 기뻐하며 나의 창조자.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양국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 한경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여서 그것이 회복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와 계신 우리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쓰신 우리 김광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한 심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여 세움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게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선교회는 교회를 삼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저희들 헌신하고 충성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랑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살아갈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아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아지 이제 그 마음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아지 주여 주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감사하는 저희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사랑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저희들을 살펴드리는가 살펴보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사랑의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사람의 회출한 무덤 같은 심령이 아닌지 저희들 되돌아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주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주님만의 귀하신 은혜만을 생각하며 주님의 귀하신 말씀만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쳐주시고 오늘도 심령으로 감동강화시켜주시고 저희들 심령 하나하나 하나하나 사랑의 하나님의 연약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심령,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심령이 되어서 사랑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고 주님 앞에 사람이 정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저희 심령의 소생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 모든 성인의 심령 속에 회복됨이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인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하여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계신 우리 한경 목사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붙들어주셨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증거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랑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하나님의 심령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람의 연합 사랑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한경 목사님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그것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목사님 되어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목사님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사랑의 하나님의 정말 저 증거되는데 전파되는데 사람들이 저 주님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목사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선교사님들 사역을 감당할 수 없사니 주님께서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그들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김광식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의 일찍이 선교의 사역을 사람의 주님께서 깨달으시고 비전을 갖고 사람의 주여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생명받쳐 헌신하도록 도와준 주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 이제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선신하고 충성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역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이 예배를 위하여 전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찬양대 사람의 주님께서 그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랐고 남나이다.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찬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찬 예배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 심령 속에 새로운 사랑의 저희들은 자아는 죽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고난 주간의 삶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의 감사를 고난에 그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발전하고 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김홍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선하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셨고 그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해 저희들이 심령이 다시 한번 사랑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같이 하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해 이제 마치음 시험부터 마치는 시까지 주님께 같이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4월 12일 월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20분, 토요일은 오전 6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열립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새벽 부흥회에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프리덤 34기 남자기가 4월 7일부터 9일 주일까지, 여자기는 4월 14일부터 16일 주일까지 은혜기도원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그룹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자 세미나가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비전센터 108호에서 있습니다. 성도 양육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침례식이 4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미러클센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함께합니다. 신청은 그룹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부흥성회 특별 찬양을 위한 은혜의 장로 성가단 연습이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 웨딩채플에서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실업인 선교 주간 경영대학 사기가 4월 24일부터 매주 월요일 9주간 열립니다. 매주일 예배 후 로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4월 6일 목요일부터 8주간 동안 15기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성도 양육 필수 과정인 선교학교는 선교의 실체와 간증을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15분 비전센터 108호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나는 부활이요. 뉴 에피소드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은혜 성가대 오케스트라, 우리 또 찬양 예배팀, 율동팀, 우리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이 됩니다. 네. 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또 우리 한기호 목사님에 이어서 저도 지난주에 과테말라 사역 아파 일기 잘 마치고 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쿠바 가셨다가 또 오셔서 지금 한국에 창원의 양곡교회 지금 집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목요일 날 이제 돌아오시는데 하여간에 이렇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사역 감당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시는데, 하여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나가 계셔서 또 귀한 영상으로 메시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 한번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쿠바 아파 일기를 은혜 가운데 잘 사역 감당하고, 저는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에서 주일부터 귀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쿠바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 당기 선교팀들과 함께 쿠바에서 또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이 바이블 타임을 가지고 매일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정말 성도님들이 또 감사함으로 귀하게 사역을 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부흥을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할 드립니다. 특별히 월요일날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고 그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광채가 강하게 비춰졌으면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그 모세는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은혜의 광채가 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더욱더 되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맞춰지는데요.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완성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세워지는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 증거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예배 후에 이 바이블 타임 다 우리 성도님들 구입하셔서 계속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일이 되어집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로 이번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담임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바이블 타임을 사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에서 우리 오늘 밖에 나가셔서 라비에서 파니까 여러분들 사시고 꼭 은혜로운 시간들 계속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자, 우리 한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라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주실 분은 우리 김항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항신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EM 성인 이렇게 담당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선교 사역 또 선교지 또 이렇게 강의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EM의 강사가 오셔서 시간이 사실 모시기 굉장히 힘드신 분인데 이번에 EM의 강사가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시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세대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부주간종을 세우셨사오니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기적적인 삶,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려올 때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가지고 이 큰 프로퍼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두 큰 성전을 허락하셔서 1세와 2세가 함께 예배드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비전 센터이고 저쪽은 미러클 센터인데 그 중간에 도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 도랑은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로 저는 사역이 우리 미러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우리 1세대 여러분들을 뵙기가 쉽지 않는데 마침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초청 강사가 있으시고 또 한 목사님께서 한국에 부흥집회를 인도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 맞아져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은 2세 사역들 영어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저는 Made in Grace입니다. 1991년도에 어느 교회에 와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또 잘 훈련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 부교역자들이 배정이 되어서 우리 WPC의 새벽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저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기 때문에 못 보시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계속해서 우리 2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세와 1세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억나시는 대로 또 우리 2세들도 계속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부분을 자랑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는데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을 만나면 참으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에 고백하는 것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나아갈 텐데 그 전에 그가 담대하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들이고 둘째는 헬라인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는 아니고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사모하고 그 교회를 언젠가는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강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 고백은 부정적인 고백이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이 어떤 고백이냐면은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에 강한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고백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조금 부정적으로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 평생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만을 자랑하고 살겠다는 그런 강한 긍정적인 표현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정말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쟁이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어떻게 하면 죽여보려고 혈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믿는 자들이 그까지도 번져갔다는데 이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쳐넣어서 이 예수쟁이들 막아버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다가 다메섹 가는 선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던다, 복음을 방해하던 자가 이제는 생명 바쳐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겠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악 가운데, 내가 나쁜 습관 가운데, 내가 소망 없이, 내가 완전히 그냥 디프레스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방향 제시를 해주시고 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랑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해가 거듭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더 이상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 내 가정에서 이 복음이 위축되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거부당할까 봐 우리는 모두가 다 거절당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은 우리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우리 심령 가운데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상처,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노라는 것을 듣기 원치 않냐고 남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제어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는 그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알고 모르게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복음, 생명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주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어쩌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에
그 거절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극복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 복음이 희색되어서 내가 하루를 생존하기 위해서 허덕이는 삶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어쩌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한 민족이라도 더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게 목숨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밝힌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리고 있는 행복,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비교한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너의 삶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데 내 인생을 드릴 수 있겠니?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든 자랑되어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이 왜 부끄러움을 당하느냐면은 훈련 부족이에요. 훈련 부족. 내가 어떻게 복음을 시작할까? 내가 어떻게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복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폭발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참여해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계속해서 근심시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부끄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시급함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마지막이, 그들의 결국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그 시급함, 얼마나 시급한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에 전 세계에서 추구하는 영혼들이 5,500만 정도라고 그래요. 그것을 계산하면 하루에 약 15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으로 따지면 6천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 초로, 1분으로 이야기하면 한 105명이 죽고요, 1초로 계산하면 1.7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를 시작하고 난 뒤에 지금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 70억이 이 세상에 인구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약 30억, 28억 정도가 예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매 초마다, 매 분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절반이라 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이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시급함에 우리 감각이 둔해진 거예요. 감각이 둔해져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처음에 예수를 맞았던 그 감격,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게 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기쁨이 충만했던 그 삶이 퇴색되고 그 기쁨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보더라도 내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이미지가 기도할 때마다 떠올랐어요. 천국 문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책상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인종들이, 민족들이 한 줄로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쭉 서 있어 자기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가 너의 죄악이 나의 피로 씻어졌느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왼쪽으로 간 사람은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두 부리로 나눠지는데, 제가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하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서서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악이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로운 자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너는 오른쪽으로 가서 서라,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는 얼마나 감격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감격이 충만해서 다른 자에게도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받은 이 구원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나아갔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 감격이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라는 자격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구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내 심령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그 감격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단호하게 선포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전에는 나의 능력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애굽을 통해서 바로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인지 나타내리라 하면서 열 가지의 재앙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띄어넣으시며 주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가르치게도 하시고 매일매일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씨앗을 심지도 않았는데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위를 가르치면서 생수의 물을 흐르게끔 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몸을 입고 오셔서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물 위로 걸으시며 입술로 명령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들, 무수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능력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능력일까요? 무엇이 가장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죄로 말미암아 찌들어밖에 찌들어서 영원히 멸망받고 소망 없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죄악에 놓아야 됐고 죽음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아무런 노고 없이, 우리의 아무런 수고 없이, 땀 흘리지 않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가 복음을 영접했다고 갑자기 둔하던 사람이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던 사람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좋은 집, 좋은 차를 모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도 없지만,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복음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지키고 있으면 그 복음은 나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이 복음으로 드리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나를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라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혜택과 복음의 역사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영혼이 그렇게 기중한가요? 왜 이 복음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복음이 사탕발림이 될 수 있고 이 복음이 희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운전을 하며 길거리를 다닐 때 LA에서 큰 고층 건물을 보게 됩니다. 맨 위에 펜트하우스에서 앉아있는 CEO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1년에 천만 불을 번다 하더라도, 그가 맨션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가 프라이빗 젯을 가지고 세계를 누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는 나와 비교해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부하다 하더라도 나에게 복음이 없으면 그는 처절하게 불행한 인생이요, 처절한 마지막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영혼 구원의 초점입니다. 복음은 영혼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둘째로 왜 복음이 영혼 구원의 초점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나 모레 되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의 소문이 온 지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와서 병을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정말 문이 떨어지지라 무리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저녁 내내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시다가 새벽에 미명에 제자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먼저 일어나셔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무리들이 또 아침부터 간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를 치유해달라. 나는 암에 걸렸다. 나는 긋지 못한다. 나는 기가 먹었다. 나는 좀 더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나는 이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요? 찾아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찾았습니다. 주님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인기가 세상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가서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가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전날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영혼 구원이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자,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김항신 목사 어디냐고, 김항신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소문을 들었다고, 그가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이야기 듣고, 그가 기도하면 애 못 낳는 사람들이 애 낳는다더라, 자기 집에도 애 넷을 낳더라. 그렇게 해서 막 우리 집을 찾아오고 우리 미르크 센터에 막 왈그락자그락 막 소란을 피우면서 찾아온다면 제가 저 마을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구원, 영혼구원이기 때문에 그곳에 집중했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는 것 중요합니다. 자유함 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소유하는 것, 우리가 병 치유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 자유하게 사는 것, 이 모든 혜택은 이 땅을 접을 때 다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천국으로 가시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 그리고 내가 전도해서 내가 제자 양육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대학교 학위를 가져갈 수 없고, 나의 차를 천국에 가져갈 수 없고, 나의 집도 가져갈 수 없고,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족들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제 마누라에게 하이 마누라 그렇게 못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심지어 내 아들, 딸들에게도 형제님, 자매님, 천국 가면 모든 관계도 다 일원화되어 버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형제자매로, 다 우리 컴퓨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팩토리 세팅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동으로,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복음을 전파하러 영혼구원 때문에 왔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을 이해할 때 우리가 복음이 영혼구원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은 누가복음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광식 목사님도 수차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와서 호잔나 호잔나 주의 이름으로 오실려 찬송받을지어다고 고백을 받고 찬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죽어가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우셨다고 고백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클라이오, 그리그로 헬라어로 클라이오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해당장 딸이 죽었을 때 무리들이 와서 통곡을 하면서 애곡하면서 눈물뿐만 아니라 몸을 흔들면서 절규하면서 죽은 자 때문에 우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귀가 아마 몸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 수 있습니다. 나귀의 목이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이 목에 젖어서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에 흐르는 그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실수 없으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잃어버린 자식들이 다시 돌아오고 생명을 얻을 때까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 중턱에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입니다. 한경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미전도 종족에도 깃발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2009년입니다 그때 저도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복음 들고 인도 땅으로 가겠습니다. 미전도 종족 중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그 인도 땅,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워낙 선교하는 교회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단기 선교로 참석했는데, 인도 땅처럼 복음을 전하면 무리 가운데 80% 90%가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평생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사는 모습은 처절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사는지, 아이들이 5살, 6살인데 갓난아기 같아요. 2살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모든 우상 숭배 가운데 목걸이나 팔찌나 발찌 그냥 속 이 쇠사슬로에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이들이 육신적으로도 자라지를 못해요. 거의 다수가 귀신에 들려있다고 말을 해도 표현하지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매일매일 여름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뜨면서 차고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영혼들 왜 이렇게 내팽겨 쳐놓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인도 남쪽에 살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들고 이들에게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이 내팽겨져 있다. 하나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저에게 인도 땅 다시 가라고 설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모습을, 이 광경을 보고 이 수많은 무리들이 팽개쳐져 있는데 또 복음을 접하는 순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내가 이 땅을 다시 오지 않는다면, 이 땅이 다시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거의 한 3주를 울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 인도 땅 보내시기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친정에 보내고 6개월 동안 거기서 지나게 하고 제가 인도 땅에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가족들 불러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혼자 오지 말라. 군대를 몰고 오라.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그때 교육 목사였는데 작게는 6살짜리부터 많게는 우리 권사님 포함해서 75명, 그때 온 교회가 한 200명이 갔었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EM에서 48명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로 5,000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연약합니다. 그들도 매일매일 문제 허덕이고, 그들도 습관적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넘어져서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뭘 원하시고 아버지의 심령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부르시즘을 깨달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예수의 별로 덮어서 의로운 존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에 담겨있는 사도바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님도 99마리 어려운 자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해서 쫓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열방,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 열방, all nations.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민교회지만 부족하지만 아직도 미국의 다른 큰 대형교회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지만 성교의 스케일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역사를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도 all nations, 너희들은 천하를 다니며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거기도 all nations. 그리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도 all nations. 곳곳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면 너무나 의의가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열두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없어요. 그 당시에 통신도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어부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고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꿈을 품고 계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모든 열방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열방을 나가지만 세대 앞에 세대, 세대 뒤에 세대, 차세대가 되면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올 때다. 그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교통수단과 통신과 모든 것이 발달된 우리에게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를 보내십시오 한다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경상도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all nation은
바켓에 물 한 방울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울에 묻어있는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레바논의 짐승들은, 레바논의 나무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우리에게는 열방이, All Nation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존재로 우리를 엄습해 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저울에 묻어있는 먼지와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경상도로 표현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손톱에 때와 같고 코딱지 같은 것이 전 세계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주님 물통에 물 한 방울 저에게 주십시오. 저울에 묻어있는 먼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 열방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이 일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7장 15절 17절에 보면, 9절에서 10절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미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로 가져다 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를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동력자로 사용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인도 선교가 10월 달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형제님, 만약에 천국 가서 제일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상을 받고 싶으면 중국 땅으로 오세요.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성령의 역사가 인도 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가장 많은 전도수로 주님 앞에 영혼을 인도하고 싶으면 인도 땅으로 가세요. 저는 인도만 가시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현장에서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땅에, 그 직장에, 그 친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의 관계에 맺혀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희석이 되었던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정과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모든 유혹들,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들 하나님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를, 그 목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고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십자가만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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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위탁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를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의 복음에 알려가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냐며 아버지 영원 무령이 앞장설 수 있는 귀한 신령도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에 역사하시고 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나가기 부족하며 있는 귀한 신령도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주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선별해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교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발을 씻겨주세요. 내 발을 씻겨주세요. 내 발을 씻겨주세요. 제자들의 발처럼 내 때 묻은 발을 나의 추한 발을 씻겨주세요.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물질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드린 심령들 십일조로 또 건축헌금으로 지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일반헌금으로 또 기도 제목을 일일이 적어가면서 드려진 일천번제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교회 정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로 주님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질 축복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질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3부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주한 삶으로 또 훈련이 부족해서 또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아버지 또 주님 시급한 일로 아버지 주님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원구령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구원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아픈 자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 흑암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으로 치유받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아픈 자들 뿐만 아니라 또 심령에 어둡고 힘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시고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되어질 일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또 주님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버지 주님 아파서 누워계신 심령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니엘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여정까지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원구령에 앞장서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